예, 저는 지금 망우리 묘지에 와 있어요. 망우산 자락이죠. 뭐 산에 온 거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요 산소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합장돼 계시거든요. 근데 1년에 두 번씩 오던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같이. 근데 올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 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랑 저랑 같이 여기 온게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많이 몸이 이렇게 뭐 좋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기 오셨죠, 같이.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여기 아버지가 못하시게 되더라도 제가 여기는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늘 1년에 두 번씩 꼭 올게요. 약속을 드렸죠. 그런 약속 때문에 또 왔기도 했지만 저는 이 산소가 좋아요. 이 묘지라 그러죠? 묘지? 산에 있는 곳은 산소잖아요. 산소, 묘지죠. 묘.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정겨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매장 문화가 없거든요. 그 서양은 주로 이 돌을 뭐 멋있죠. 돌을 세우죠, 이렇게. 뭐 대리석 이런 걸 세우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깔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동굳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풀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 놓고 참 정겨워요. 아름답고.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이 묘지의 아름다움, 묘지의 미학, 묘지의 미감. 나 이걸 참 으뜸으로 쳐줘요. 으뜸. 이게 최고다. 그래서 저는 뭐꼭 저희가 여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옆이라서 편한 게 아니고 어느 산소든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 기분. 그래서 산을 가더라도 뭐 산에서 좀 쉰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산소 옆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고 쉬죠. 예? 좀 앉아서, 조용히 앉았다 오죠. 뭐, 갈 때는 그 주변의 쓰레기들도 청소해, 하고 오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저희 아버지 때부터 여기 벌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급이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벌초를 이제 대행을 하셨는데, 뭐,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떠맡은 거죠, 이제. 벌초 대행은 제가 떠맡았고, 벌초를 이제 어느 분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와서, 쓰레기를 주고 가요. 전부터 그랬어요. 쓰레기를 주고 가죠. 이렇게. 꼭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는 그 묘지의 산소만이 아니라, 요 가까운 곳,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 이게 쭉, 청소하고 가죠. 그러면서 좀더그 미세 플라스틱의 그 홀령들과 이렇게 섞이면 참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기분으로 이 청소를 하죠.